한화생명 2021 WK리그 12라운드 화천캐스포와 세종스포츠토토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팀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정보람 골키퍼, 고유진, 윤지연, 황보람, 안지혜, 이수빈, 나츠, 광미진, 최정민, 후미나, 페이르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김유미 골키퍼, 노진영, 백은미, 이하인, 선수연, 박초롱, 김아름, 박지영, 윤다경, 김성미, 강태경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숨을 돌렸는데요. 지난 라운드에서 인천을 만나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양 팀의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세종스포츠토토, 오른쪽이 화천캐스포입니다. 공을 따내고 올라갑니다. 이수빈 중앙으로 연결, 오른쪽 비어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넓은 공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앙에 선수 있는데요. 먼 거리 슛! 벗어납니다. 자, 멋진 직접 슈팅을 가져가봤던 윤지현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윤지현 선수였습니다.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화천. 윤지현의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먼 거리 슈팅! 직접 슈팅을 가져가봤습니다. 김성민의 슈팅. 한번 접어놨습니다. 이수빈. 계속 볼을 지키고 있습니다. 빼줬습니다. 안쪽으로 패스 연결 됐습니다. 이수빈 왼발 슈팅 굿자이드 골! 하지만 페르 위치가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아쉽게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나치 최전방 페르를 받습니다. 넓은 공간 페르 스피드 빠릅니다. 페르 앞에는 선수연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페르 스텝오버 이후에 페르 크로스 안쪽! 이수빈이 발을 갖다 대지 못했습니다. 자, 멋진 플레이 우리 페르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지금 완벽한 기회였었는데 이수빈이 발을 갖다 대지 못했습니다.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경기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높이 뜬 공 후미나 떨어뜨려줬습니다. 세종이 볼을 따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한 번에 강태경을 맞습니다. 강태경 스피드 살려봅니다. 강태경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대로 슛! 아하! 강태경이 직접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수연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짧은 패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어있는데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더! 정면! 잡아냅니다. 정보람! 정보람 정면으로 흘렀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는 화천캐스포입니다. 박지영과 김성미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선제골 기록합니다. 세종스포츠토토 박지영의 멋진 프리킥 득점이 나왔습니다. 반대편 전환해줍니다. 이 패스가 약간 짧았습니다. 오히려 세종의 역습 기회. 세종 반대편 길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강태경 측면에 빠져있습니다. 황보람 넘어졌습니다. 강태경 떴습니다. 벗어납니다. 골키. 강태경의 황보람을 완벽하게 제쳐놓고 슈팅까지 가져갔었는데 뜨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공 박초롱이 전지 패스 밀어줬습니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빠르게 슈팅 굿자드 고! 옆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백은미가 준비합니다. 전반으로 길게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올라가는 강태경 한 명 제쳐냈습니다. 강태경 반대편으로 열어줬습니다. 중앙에서 오른발 날카롭게 감아봤습니다. 오른쪽에서 스루인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한화생명 2021 WK리그 12라운드 화천캐스포와 세종스포츠토토의 전반전 스코어는 1-0. 박지영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 화천은 예기치 못한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리드를 당한 채 전반전이 종료가 됐고요. 이 박초롱 선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화천캐스포, 오른쪽이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하은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아, 끊어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바운드 된 공 헤더 펀칭. 좋은 세이빙 보여줬습니다. 후미나 패스 연결. 이수빈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흘려줬고 페리 빼줬고 나츠 슛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선방 김유미. 이번엔 나츠의 슈팅이었습니다. 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화천의 코너킥 찍어줬습니다. 헤더 떨어진 공 세컨볼 들어갑니다. 동점골 기록합니다. 화천 캐스퍼 연속된 코너킥 상황에서 결국에는 화천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빼줬습니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더 세컨볼 여기서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먼 거리 다시 붙여줍니다. 페르 쪽 오! 자 화상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프리킥 고유진이 준비합니다. 길게 올려줬습니다. 헤딩 떨어진 공 페르 들어갑니다. 페르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번 시즌 다섯 번째 득점. 결국에는 화천이 역전을 만듭니다. 교체 투입된 오연이 김성미 돌아섰습니다. 빨라요? 크로스? 선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붙여줬습니다. 헤더 세컨볼 슛 막아냈습니다. 바운드 됐습니다. 최정민 따내고 올라갑니다. 이수빈 왼쪽 후미나에게. 후미나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페르 떨궈들고 이수빈 머리에 맞췄습니다. 왼발 슛 골!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 3대1. 교체 투입된 남궁야지가 이 강재순 감독의 믿음에 보답합니다. 세종의 프리킥 박스 안쪽 수비 헤더 세컨볼 하은에 빗맞았습니다. 슛 벗어납니다. 위기를 벗어납니다. 화천 캐스퍼 파이팅. 김하늠의 슈팅. 아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안쪽으로 찍어줬습니다. 하은에 다시 이어받는 김성미. 아무래도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경기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한화생명 2022 WK리그 12라운드 화천 캐스퍼와 세종 스포츠 토토의 경기. 아 스코어는 3대1 화천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전반전 스코어는 1대0이었는데 화천이 후반전에 3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화천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